아로니아 나물은 묘목을 나물을 가식해 놓았습니다. 구댕이를 이렇게나 깊게 파고 이 뿌리들을 쭉 이 구댕이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나 가식 잘합니다.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구댕이 파가지고 일단은 가식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가식을 해놨습니다. 엄청도나 일 잘합니다. 내가 나를 자랑하면서 어디 자리냐면요. 하우스 뒤에다가 심었고요. 이쪽에는 할미꽃 자리랑 딸기 밭이랍니다. 하우스 바로 옆에. 벌써 딸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예쁜 딸기꽃 찍으며 영상 오늘은 2분 영상으로 딸기꽃도 이렇게 딸기나무가 쑥쑥쑥쑥 잘 퍼집니다. 여기 자리가 딸기하고 할미꽃 자리인데요. 제가 아로니아 가식해 놓으면서 어디 자리에다가 해놨나 하고 인증샷 찍는 거랍니다. 우리 집에는 농원 주인은 신랑인데 농원 관리는 내가 한답니다. 나 일 잘해요. 지금 이렇게 하우스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하우스에 음악 틀어놓고 온도는 와 32도입니다. 하우스 온도. 그래서 제가 문을 옆에 문을 다 열어놔 주었습니다. 이제 할미꽃 모종 여기에다가 옮긴 게 이게 지금 50공 트레이에 50개입니다. 이렇게 할미꽃 요 위에다가 상톡을 더 얹어줄 것입니다. 그게 내가 하는 작업이랍니다. 저 일 잘해지요. 내가 나를 자자찬하면서 요거는 꽃잔디 내가 요렇게 심어놨더니 오래 심으면은 예쁘게 와 아주 찐빨간 잔디랍니다. 매발톱은 이쪽 고랑에다가 놨고요. 자, 동백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요렇게 어제는 몽오리더니 오늘은 요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. 동백꽃. 한 70cm 정도 되는 건데 제가 큰 화분에 심었습니다. 저 일 잘하죠. 그리고 씨앗도 뿌린 것도 이게 날지 안 날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. 하우스로 옮겨주니까 매발톱싹이 쑥쑥쑥쑥 자랍니다.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릅니다.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. 하우스에다가 잘 옮겨준 것 같습니다. 가끔씩 이렇게 하우스에서 놀면서 오늘 날씨 볼까요? 엄청 맑음 그 자체입니다. 하늘도 맑고 지금은 노는 시간이랍니다. 핸드폰 들고 사진 찍으면 노는 시간이랍니다.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 예쁘죠? 여기가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.